성능도 좋아요. 기계의 내구성도 되게 좋고. 우리 핸드폰 얇아질수록 안 좋아지잖아요. 빨리 깨지고 수명도 짧고. 그게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이니까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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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, 제 요거 같은 경우는 필름 밑에 이렇게 일자로 잘라가지고 붙인 거거든요. 필름을 자른 거를 반만 프렌치로 붙인 거예요. 이렇게. 글라스탑에도 되게 필름이 잘 붙거든요. 글라스탑에 그럼 한번 해볼까요, 이번에는? 원장님들도 뭐 지금 이거 붙이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. 앞전에 해봤으니까. 그래서 라인 테이프 잘 되는지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. 앞에 팁을 두 개를 일부러 그래서 놔둔 거거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색깔을 띵똥띵똥 다르게 해도 되겠죠? 밑에 색깔 원래 베이스는 깔고 하셔야 돼요.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다 이제 아니까는. 라인 테이프 되게 잘 붙죠? 진짜 저거 잘 붙어서 빨리 돼요. 이렇게 줄 세워서 이런 프렌치 같은 경우는 이제 끝쪽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가쪽에 있을 때, 가쪽까지 왔을 때만 한번 덧발라가지고 겹쳐서 넣어도 될 것 같고요. 아까 전에 설명을 싹 다 드렸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보시고 아 어떻게 하면 얘를 조금 편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많이 어렵진 않아서. 또 이렇게 또 해놓고 손님이 움직이면은 또 다 틀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제 중간에 큐어를 조금 했다가 또 붙여줬다가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. 많이 두꺼운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. 이렇게 붙여주고 큐어를 할게요.
다 부산이세요? 부산 아닌 분도 있어요? 멀리는 없으시죠? 교환하시고 나서 이제 이거 떼볼게요. 약간 이거 뗄때 떨린디 진짜. 진짜 이쁘다. 이렇게 하고 아저막 손님 이거 할때막뗄때 떨려. 그러고 나서 이제 라인 테이프를 겹쳐서 한번 올리는 걸 해볼게요.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을 맞춰가지고 얘를 여러 개를 올려주세요. 여기 라인이 좀 보기 싫으니까 여러 개를 겹쳐서 한 번에 다 올리면 돼요, 이렇게. 이렇게 해주고,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 고정 살짝 해준 다음에 이쪽에 손톱이랑 닿는 부분은 뭐 니퍼나 가위로 잘라주시고 나서 한번 톡톡톡 눌러서 이렇게 나서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고 띄면은 아까하고 똑같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안 어렵죠? 근데 필름을 붙여보니까 베이직 실도 잘 붙는데 글라스톱도 되게 잘 붙어요. 이제 교차된 부분이 안 떨어질까봐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, 원장님들이. 그래서 이렇게 떼게 되면은 교차된 부분은 색깔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남고 겹쳐져서 색깔이 그 뭐지? 바닥에 안 닿는 애들은 그냥 없이 떨어져요.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면 떠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필름을 하나만 떼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다 일어나요. 그래서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. 얘를 이렇게 해서 보세요. 손톱이 얼마나 접착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. 떠있는 게 없이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걸 보셔야 되세요.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.